위에서 기로 한 번만 듣기만 하더라도 공덕이 그와 같다고 하였다. 이 단락에서는 열 가지 원이었나 기록된 책을 지니고 다니거나, 지니고 다니는 게 수지다, 그죠? 수지. 받아 지니고 다니거나 읽거나, 여기 독이다, 그죠? 외우거나 송이다, 그죠? 수지, 독송하고, 한 사구계를 갖다가 사경한다 하면 어떠한 공덕이 있는가에 대한 사실을 갖다 밝혔다. 수지하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사경을 하면 그 어마어마한 얘기. 무간지옥에 떨어질 다섯 가지 있잖아. 무간지옥에 갈 다섯 가지 오역죄를 지었더라도 이 열 가지 행운, 보현보살 십대원을 갖다가 지니고 다니거나 수지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읽고 외우거나 독성하고 있잖아. 뺏겼으면 사경하면 곧바로 안 나. 소멸된다고. 오역죄가 소멸된다 해놨다. 이야, 참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받은 몸과 마음의 병이나 갖가지 괴로움과 내지않나 온 우주의 아주 작은 먼지수의 모든 악업까지도 모두 소멸된다. 모든 나는 죄가 다 소멸된다. 아, 참네. 그리고 온갖 마구니와 야차와 나찰과 구반다와 비사사와 부단나 따위로서 피를 마시고 살을 안나 먹는 몹쓸 귀신, 악 귀신들이, 나쁜 귀신들이 모두 멀리 떠나거나 아니면 좋은 마음을 내어 야가 다시 마음을 갖다 고쳐 먹고 있잖아요. 가까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수호한다 해놨다. 수호신이 된다 해놨다. 나를 돕는 신이 된다 이래놨다. 야, 자. 이 얼마나 큰 공덕인가. 결코 달콤한 말로서 사람들을 유혹하여 보현보살처럼 열 가지 행운을 실천하며 선량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방편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의 안목에서 볼 때 분명히 사실을 갖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경전을 지리거나 읽고 외우고 써고 하나 해설까지 한다면 그것을 일러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했잖아. 경전의 가르침을 전하는 오정법사라고 한다는 거죠. 수지, 독, 송, 서사, 해설을 갖다 오정법사라고 하지. 우리 저 법화경에 법사 공덕품에 나오잖아. 그지? 예, 맞습니다. 예.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더라도 부처님을 대신해서 경전을 갖다 가르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행위는 곧 부처님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갖다 어찌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불자가 아닌 사람이었나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불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대승 경전을 공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계신 아미타 전수 연불의 불자들 만나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공부 안 하면 몰라요. 그러므로 대승 경전을 공부하여 부처님의 올고전 나나 사상을 바로 배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그 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그렇지. 아시겠지. 그죠? 또한 나나 모든 다른 나나 종교인들과 현격하게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우리 그 다른 타 종교인들하고 우리는 달라야 돼. 그렇지? 자,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대승 경전의 가르침을 알고 실천하는 법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열의 심부름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열의 심부름꾼이 돼야. 그러려고 하면 우리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경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있잖아요. 보살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결국 있잖아요. 불교는 뭐 하잖아? 불교 공부하면 뭐 하잖아? 보살행이라. 어려운 중생들, 이 추운데 있잖아. 어려운 중생들 돕는 게 불교가 있잖아. 그게 있잖아. 불교 생명이다. 아시겠지, 그제? 자, 그러면 이 교시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예. 대방암을 환경. 아이고, 추운데 많이 나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예.